끝까지 붙들어 주소서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이 세상 끝날에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또 슬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끝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도대체 그 비결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도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두 가지 큰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겪는 위기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은 사람은 위기를 겪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위기가 있지요. 예견된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위기도 있어요. 우발적인 위기는 뭡니까? 갑자기 예상치도 못하게 우리 몸에 큰 병이 찾아오는 거 우발적인 위기입니다. 교통사고를 만나는 거 우발적인 위기죠. 천재지변을 만나는 거 우발적인 위기입니다. 또 직장에서 그만 직장을 갖다가 나와야 되는 그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 그 뜻밖의 위기거든요. 우발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늙어지는 것, 그리고 병들어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은 우발적인 위기는 아닙니다. 예상된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인생의 위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인생의 위기의 때, 자,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어떤 위기를 당하게 될까요? 먼저 몸이 늙고 병들어서 쇠약하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겪는 첫 번째 위기는 몸이 늙고 병들어서 쇠약해지는 위기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 쑤시는 데가 많고 결리는 데가 많아지는 겁니다. 건강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갈수록 쇠약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얘기를 빌어보면요. 60대 때에는 한 해 한 해가 다르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강 상태가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70대가 되어지면요. 한 달 한 달이 다르답니다. 80대가 되어지면요, 하루하루가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상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생로병사의 과정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까 인간들이 고뇌하며 고심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육신이 쇠약해지고 또 몸이 그만큼 육체적으로 갔다가 그 질병에 시달리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연세가 드시고 연로해지면은요 버림받은 것 같은 약한 마음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즉 몸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심령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끝자락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점차 노쇠해집니다. 자꾸 약한 마음이 들고 그런 약한 마음에 빠져듭니다.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으련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이고 내 몸이 왜 이러냐? 내 몸이 왜 이러냐? 라고 생각을 하고 몸에 대해서 이 몸의 연약함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마저도 약해져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참 많지요. 또 그것이 심각해지면 또 치매에 걸려서 고생하는 노인들도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혼이혼이라 그래갖고 요즘 몸이 또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고 또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간의 갈등, 이 다툼이 자꾸만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이 황혼이혼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참 이렇게 노령화 사회가 되어가다 보니까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부 사람들의 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데 우리 인간
더 큰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더 큰 안타까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가 늙을 때를 언급을 합니다. 내 힘이 쇠약할 때를 갖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여러 차례 그가 언급하는 걸 보아 늙어질 때가 되어지면 왠지 버림받는 것 같은, 왠지 소외감이 느껴지고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당하는 것 같고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것이 더 심각해지면 하나님마저도 늙고 병든 내게 무슨 관심이 있겠는가. 예? 젊고 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쓰시지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랬습니다. 18절 상반절에도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랬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봤더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계속 버리지 마시며 버리지 마시며 버리지 마소서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을 보아 사람들로부터는 이미 이 시인이 지금 많이 냉대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다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안타까움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늙어지게 되어지면은 이처럼 육체적으로만 약해지고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마저도 약해지고 뭔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을 느끼면서 내 마음마저도 무너져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좌절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좌절감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믿음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늙어지게 되어지면은 인생의 황혼 때에 인생의 끝자락에 당하게 되는 위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실제적으로 무시를 당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우리 스스로가, 저것들이 내가 늙고 병들었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섭섭해질 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실질적으로도 젊은 사람들이, 뭐, 노인네가 뭘 하신다 그럽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구박을 하거나, 무시를 하는 경우도 우린 종종 봅니다. 생각이 이제 늙었다고 해서 옛날 사람이니까 요즘 시대에 대해서 뭘 아는 것이 있느냐고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무시를 당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에요. 10절과 11절에서 시인 역시 그런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 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니. 이 시인이 젊었을 땐 잘 나갔던가 봐요. 그래서 감히 어느 누가 그 앞에서 감히 달라들지 못했는데 이제 늙고 병들어지게 되어지니까 원수들,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얕보는 겁니다. 깔보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잡아라. 우리가 충분히 칠 수 있을 것이다. 그를 건질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으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니까 따라잡으라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시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서러운 거지요. 예. 하나님마저도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따라잡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말 때문에 서러움을 당하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자식을 너무 기대면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자식 그래 키우는 맛으로 자식 키우는 게 사명인 줄 알고 키운 것이지 내가 뭐 자식한테 큰 기대를 하고서 키운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고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은 거고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섭섭하게 만들 때 서럽게 만들 때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참 울적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일수록 그래, 내가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소망할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하나님밖에는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키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찾아오게 될 인생의 겨울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위해서 내 인생의 황혼이 더 아름답고 멋진 황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요. 인생의 끝자락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끝자락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 인생의 황혼기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먼저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몇 절에 나옵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인 줄로 알고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그런 고백하는데 그는 끝자락에 대해서 갑자기 의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왔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뢰해왔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러니까 이 모태신앙인 그가 어린 시절부터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도 변함없이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해 왔습니다. 시인은 모태신앙으로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실을 믿고 이제 늙을 때에도 하나님만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여생을 온전히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도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는 내 힘이 쇠약할 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래요.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 내 힘이 쇠약해졌습니다. 내 힘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원수들이 나를 갖다가 짓밟으려고 달려드는 이런 때에 주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지칠 때는 누군가가 찾아와서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남편들에게도 간혹가다 출산휴가, 전 출산휴가는 여자들에게만 해산되지 않았어요. 근데 남자분들도 휴가를 받아서 옆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친정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몸이 많이 쇠약해졌을 텐데 내가 좀 힘이 돼줘야지 싶어가지고 옆에서 그 몸조리 하는데 뒷바라지 해주지 않습니까? 남편들은요? 남편들은 때로는 직장을 잃을 때도 있지요. 참 아내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돈 못 벌어준다고 막 구박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더 자괴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럴 때 아내의 위로가 필요해요. 혹시 일하다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때가 되어지면 누가 가서 힘이 되어줍니까? 그 부인들이 가가지고 간호해주고 간병해주면서 힘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공부한다고 힘들어 지쳐있을 때 누가 위로가 되어줘야 됩니까? 예?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뭔가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면서 힘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위로해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늙어진다면 누가 힘이 되어줘야 됩니까? 자녀들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키우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늙어지셨는데 내가 부축해드려야지, 내가 힘이 되드려야지 이게 마땅한 자녀들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셔야 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힘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늙음하게 시편 18편을 기록합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온대요. 사무엘하 22장쯤 되어지면 다윗의 인생의 말년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사무엘하 역사서인 사무엘하 22장에 실려있는 내용이 시가서에 나오는 시편 18편의 내용이 거기에 실려있는 거예요. 시편 18편이 거기에 실려있는 걸 보았을 때 아하, 다윗이 말년에 기록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말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 마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말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힘을 공급해 주실 분,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이 쇠약할 때도 나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시인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늙어 백발이 되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구절 한마디를 보시기 바랍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18절 상반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그는 간구하고 있어요. 네? 늙어 백발이 되어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어도 우리 보통 백년해로 하라 그러면서 결혼식에 네? 검은 머리 파뿌리 되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검은 머리가 파뿌리처럼 이렇게 되어져서 백발이 된다 해도 백발이 성성하여도 하나님 그때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때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은 그때 나를 갖다가 참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예? 나를 무시하고 냉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동행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황혼에 참으로 인생의 끝자락에 가서 외로움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노인 우울증에 빠지지 아니하고 늙음하게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이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 머리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까지 함께하신 네베네셀의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 끝자락에도 함께해 주세요. 올 한 해 동안도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끝자락에도 나와 더불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차를 몰고 가다가 한 번씩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황혼의 때가 되어지면은요, 야, 저녁 노을이 붉게 하늘, 고운 하늘을 문드리고 있을 때, 와, 그 장면이 장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잠깐 세워가지고, 요즘은 뭐 휴대폰으로 사진 찍을 수 있잖아요. 팍, 사진을 찍어요. 그래갖고 이거 보면은, 야, 참 아름답다, 멋있다.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봐도 그런 장면이 없었는데 예? 그 해가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하루 종일 보았던 그 하늘보다 더 아름다움을 예? 아름다운 자태를 갖다 뽐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지면 내 인생 이제 다 살았다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대충대충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대충 포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생 마지막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요. 인생 마지막에도 정말 그 저녁 노을과 같은 아름다움을 갖다가 예? 붉게 하늘을 갖다가 아름다움으로 물들이는 그 노을처럼 우리가 멋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요, 이제는 아이고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낙이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가 소중합니다.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젊은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주의 손으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시인의 이 기도는 내가 쇠약할 때도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내가 늙어 백발이 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 하나님 끝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린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혼기를 얼마든지 황홀하게 맞이할 수도 있어요. 황혼과 황홀은 발음도 비슷하지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의 황혼기를 황홀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실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순간에 나를 놓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예?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땅끝까지 공간적인 측면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세상 끝날에도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 생명이 막 이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다가 참 확신에 차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격에 겨워하기도 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예? 또 이런 찬송도 있어요. 예? 우리 둘째 아들 기도가 참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그래요. 그 내용에 보면은 항해자라고 하는 이 찬송이거든요. 항해자. 참 멋있는 찬송,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주 나를 놓지 마소서.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하는 가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끝자락에도, 인생 황혼기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런 진실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나를 홀로 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시인 아삽의 고백을 한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분깃이란 말이 기업이란 말입니다. 영원하신 나의 기업. 이 땅의 기업은요 아무리 잘 경영하고 여러분 거기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그 기업은 놔두고 가야 돼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자식 놔두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정성 들여서 고생해갖고 벌어서 모은 그 재산이라 할지라도 집이라 할지라도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생명 떠나는 그 순간 우리를 안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상급이 되며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 나를 놓지 마시옵소서. 주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